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성우 지망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부끄럽지만 누프로 성우라는 콘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조금 뭔가 생소하시기도 하고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이기도 하죠. 간단하게 콘텐츠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안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저희 유튜브 영상 편집자님이 무작위로 인기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저한테 링크로 보내주실 거예요. 1분 정도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1분 안에 캐릭터의 특징, 성격, 뭐 톤 같은 걸 잡아서 해당 장면만 보고 유추해가지고 바로 더빙을 진행을 하는데, 이 단계를 눕! 그리고 이제 보여준 장면의 회차만 계속 보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단계를 프로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나올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나무위키 등등 유튜브나 뭐 그 캐릭터를 방대하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뒤에 더빙하는 단계를 성우 라고 명칭을 하는 건데요. 그냥 상위 단계라는 거를 텍스트로 성우라고 표현을 한 거지 성우라는 직업 분야 자체에 별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솔직히 안 풀렸는데 자, 이제 시험대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 무섭다. 君たちと冒険ができてよかった。人間の寿命は短いって分かっていた。 아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애니메이션인데 이거? 프리랜 아닌가요? 솔직히 저 아까 들었어요. 편집자님한테 프리랜이라고. 뭐야, 이렇게 떨려. 보겠습니다. これ私に何か隠している時の顔だ。 しっかり見張っておかないと。 굉장히 나긋나긋해. 두 캐릭터 다 텐션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진중한 성격인 것 같네요? 하이톤은 아닌 것 같고 중음이네요? 둘이 톤이 되게 비슷하다. 아봐요! 아,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다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나이대랑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조금... 오케이, 정리 완료! 이거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의 표정이다. 프리레님과 알고 지낸 지도 제법 오래됐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별꼴을 다 보게 된단 말이야. 사버렸는데? 어디에 쓸 건데 이걸? 이 약은 옷만 딱 녹인다니까. 반품하고 오세요. 확실하게 감시해둬야지. 이 부근에 맛있는 스위치가 나오는 가게가 있을까? 그거라면 저기 지하에 술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어보면 좋을 거야. 고마워. 아니, 딱 봐도 스위치에 관해 물어볼 곳이 아니잖아요. 달달한 게 나오는 가게라고라. 누굴 바보로 하나. 꿀꺽. 어떤 가게든 가르쳐주마. 물어볼 만한 데였고요. 생긴 건 우락부락하면서 스위치는 우리 같은 무언가의 활력이니까. 잘 가셔. 입이 막 짧게 끝나는데 대사가 길거나 이래서 했다가 중간에 다 대사를 못 친 것도 있고 엄청난 최악의 상황에서 더빙을 했네요 지금. 그리고 지금 두 캐릭터가 제대로 잡히지가 않았어. 자,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똑같은 성우가 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톤이 똑같아? 이거 톤을 좀 다르게 가야겠다. 이게 장면 더빙이라 무슨 내용인지 약간 가늠이 좀 안 가서 더빙에 되게 최악의 상황이긴 하거든요. 약간 좀 성격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통 누가 사? 하얀색 머리 약간 사치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약은 옷만 딱 녹인다니까. 성격이 약간 음침한데? 어? 갑자기 하얀 색깔 폭주하는데? 생긴 건 우락부락하면서 그런 건 또 잘 아는구나. 근데 여기서
입이 안 맞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봐봐요. 생긴 건 우락부락하면서 그런 건 또 아니 대본이 더 길어. 그러면 이거를 잘라야 돼. 잠깐만요. 그 대본 수정할게요. 하얀색 이거. 생긴 건 300, 500인데 이걸로 바꿀게요. 이걸로. 여기서 병맛더빙의 각을 본다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하고서 이 회차를 보고서 딱 1시간 후 맞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좀 이제 보다 왔는데 프리랜의 3회차인데 보니까 좀 감이 좀 오긴 왔어요. 감이 오긴 왔는데 3회차만 본 걸로 뭐 완벽하진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건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의 표정이다. 프리랜님과 알고 지낸 지도 제법 오래됐으니까 이럴 때마다 별꼴을 다 본단 말이야. 사버렸는데 이걸 어디에 쓰려고. 옷만 녹일 수 있는 약이래. 반품하고 오세요. 확실하게 감시해둬야지. 혹시 이 부근에 맛있는 스위츠 가게가 있을까? 그거라면 저기 지하에 술집 있으니까 거기서 물어보면 좋을 거야. 고마워. 아니, 딱 봐도 스위치에 관해 물어볼 곳이 아니잖아요. 달달하게 나오는 가게고라. 누굴 바보로 하나. 꿀꺽. 어떤 가게든 가르쳐주마. 물어볼 만한 데였구나. 생긴 건 3대 500이면서 잘 알고 있네. 스위치는 우리 같은 모험가의 활력이니까. 잘 가셔. 네, 여기까지. 아, 이거 다시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생긴 건 3대 500이면서 잘 알고 있네가 이게 좀 대사는 재밌는데 이거 겁나 빨리 가야 되는구나. 제가 1시간 동안 중점을 둔 게 뭐였냐면 솔직히 지금 더빙에서 좀 어려웠던 건 양아치들까지 중간중간에 해야 돼서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고 이제 넷플릭스 3회차를 보면서 이 장면 가지고는 솔직히 처음 1분 보고 했을 때는 진짜 이게 뭐야 누구 목소리임? 감이 안 왔는데 솔직히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어 둘이. 근데 이제 페른 같은 경우는 프리랜을 좀 모시고 있는 듯한 느낌. 프리랜이 좀 나이가 있고 톤도 좀 낮아요. 페른보단 톤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 더빙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기는 했거든요. 이제 성우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하루 정도의 시간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사이에 대본도 좀 다듬어 보고 솔직히 지금 이 자막 대본으로 하니까 좀 힘드네요. 제가 성우 단계에서는 대본도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요. 예, 하루 동안 한번 또 열심히 해보는 과정 담아보도록 할게요. 대본을요 좀 깔끔하게 다시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1분 보고 대사를 쳤었죠? 진짜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진짜 별로예요.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별론데 이렇게 일단 등장인물까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원본을 좀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약간 변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듣는 분들이 엄청 큰 차이를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이를 주는 게 이번 목표고 더빙할 때는 원큐에 전부 다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할 때는 좀 연습을 한 다음에 프리랜 따로, 페른 따로, 수염남이랑 양아치 따로 이렇게 갈 예정이에요. 배역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뭐 결과는 봐야지 아는 거지만 연애 감정이나 생식욕구가 결여된 엘프답게 심드렁한 무표정 기본 얼굴 뭔가 약간 좀 귀여운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기분이 좀 안 좋은 거는 또 자기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타인을 존중하지만 칠칠치 못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스승 프리랜에게는 가차없이 잔소리를 하고 독서를 알릴 때도 있다고 하네. 치콤이 담당이래요. 프리랜 제자 마음 따뜻 신앙 되게 말괄량이는 아니고 마음이 따뜻하니까 약간 그런 것 좀 그만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고 얘는 약간 이게 그렇게 좋다는데 아니야? 근데 영상 보니까 프리랜이 단호할 땐 엄청 단호함.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의 표정이다. 프리랜님과 알고 지낸 지도 제법 오래돼서 이럴 때 별꼴을 다 본단 말이지. 사버렸어. 어디에 쓰려고 이걸. 이 약은 딱 옷만 녹일 수 있대. 반품하고 오세요.
확실하게 감시해둬야지. 이 근처에 맛있는 술집 가게가 있을까? 그거라면 저기 지하에 술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봐봐. 고마워. 아니, 딱 봐도 술집을 물어볼 곳이 아니잖아요. 달달한 게 나오는 가게라거나 누굴 바보로 하나. 꿀꺽, 어떤 가게든 가르쳐주마. 물어볼 만한 데였군요. 3대 500측에 생겨놓고 잘하네. 스위치는 우리 같은 모험가의 활력이니까. 아봐요. 프리레님과 알고 지낸 지도 제법 오래됐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별꼴을 다 보게 된단 말이야. 프리레님과 알고 지낸 지도 제법 오래됐으니까 이럴 때마다 별꼴을 다 본단 말이야. 프리레님과 알고 지낸 지도 제법 오래돼서 이럴 때 별꼴을 다 본단 말이지. 사버렸는데? 이 약은 옷만 딱 녹인다니까. 사버렸는데? 옷만 녹일 수 있는 약이래. 사버렸어. 이 약은 딱 옷만 녹일 수 있대. 스위치는 우리 같은 모험가의 활력이니까. 잘 가셔. 스위치는 우리 같은 모험가의 활력이니까. 잘 가셔. 스위치는 우리 같은 모험가의 활력이니까. 아봐요. 아, 이렇게 시간차 두고 더빙 해보기를 마무리해보았는데요. 분명히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더빙하는 거랑 한 시간 뒤에 더빙하는 거, 그리고 하루 뒤에 더빙을 해보는 거, 확실히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캐릭터의 성격이나 톤을 잡는데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미 이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완성본을 보신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또 하시는지, 재밌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